냉방 짜장이 아니라 항아리 뚜껑 짜장이 돼버렸네. 짜장 색깔이 진짜 특이하다, 그죠? 김치만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쭉쭉 찢어가 짜장면에 이렇게 턱 걸치가 김치 is 코리아 트레디셔널 푸드. 오케이? 요즘 중국산 굴착기 김치 때문에 엄청 논란이 있는 거 아시죠? 알몸으로 배추 절이는 소금물에 들어가서 삽질하고 녹슨 굴착기로 김치를 퍼서 만드는 등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진짜 음식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들은 콩밥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든 재료를 100% 국내산을 사용해 만드는 김치, 당일에 갓 담은 김치만 취급하며 당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는 업체, 한정된 수량만 예약제로 판매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착한 기업 전주 진김치를 소개합니다. 저도 한식 요리사 출신이라 김치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이나마 있는 편인데, 사실 김치라는 음식은 재료빨이 90%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데요. 이 업체는 25년차 한식 전문 셰프님께서 직접 재료 선정부터 제조 과정을 담당하신다고 하며, 특히 가공 액젓이나 생젓갈을 사용하지 않고 황석어 젓갈을 직접 불에 달여서 젓갈액을 만들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와, 요즘 이런 전통 방식으로 김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김치들을 그냥 먹을 순 없고 오늘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매콤한 사천 짜장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고추 기름을 준비했고요. 돼지 알러지가 있는 떠난자님을 위해서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미리 준비한 양파랑 감자를 넉넉하게 넣어주고요. 사천 짜장 소스라고 준비했는데 색깔이 이렇게 빨갈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오늘은 쟁반 짜장이 아니라 항아리 뚜껑 짜장이 돼버렸네. 짜장 색깔이 진짜 특이하다, 그죠? 그리고 오늘 사실상 메인이죠. 김치만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짜장면 좀 맛있게 한번 비벼봅시다. 색깔이 빨개서 그런지 토마토 스파게티 같은 느낌도 나고, 뭐니 뭐니 해도 배추김치를 먼저 한입 뜯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치는 배추김치지. 쭉쭉 찢어가 짜장면에 이렇게 턱 걸치가 남은 김치에 짜장면 드셔본 적 있습니까? 맛탱입니다, 지금. 강추드립니다. 김치가 매운맛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보통맛, 매운맛, 특매운맛. 근데 저는 오늘 그냥 매운맛으로 주문을 했는데, 베트남 땡초라든지 캡사이신 같은 거 전혀 쓰지 않고 순수 청양고춧가루로만 매운맛을 낸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운맛이 은은하게 퍼지는 깊은 맛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첫입이라서 배추김치를 먹어본 거지, 사실 짜장면에 파김치가 지대로거든, 그죠? 파김치 젓가락에 막 돌돌돌 감아가 짜장 형님이랑 같이 먹으면 막 금상첨화다, 금상첨화. 파김치가 지대로네, 이거. 딴전이야, 먹어봐요. 와, 덜 익었는데도 맛있어. 익으면 더 맛있을 듯. 김치가 매운맛이 처음엔 안 맵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증폭돼요. 이게 청양고추 매운맛이거든, 그죠?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 아, 근데 짜장면 몇 입 먹었다고 벌써 다 먹고 없노, 이거. 근데 오늘 파김치도 있는데 살짝 돌려보면 여기에 또 열무김치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열무김치는 짜장이랑 먹을 것도 없고 소주 좀 따주세요. 손이 이래가. 소주 안주로 먹어도 손색이 없죠, 열무김치는. 열무김치 안주 삼아가 한잔 합시다. 떡다. 소주 먹는데 뭐 필요합니까? 김치만 있으면 되지. 리얼 조선남자네 하시네. 아, 조선남자 맞습니다. 떨어뜨린 옆에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김치 맛있다고 막. 파김치는 짜파게티랑 잘 어울리고, 열무는 열무국수 해먹으면 더 맛있고, 냉면도 잘 어울리고. 김치는 진짜 이거 한국의 만능 반찬인 것 같습니다. 김치 is 코리아 트레디셔널 푸드. 오케이? 근데 이거 짜장면 먹을 때 원래는 단무지랑 먹잖아요. 단무지 대신에 이거 깍두기랑 먹어도 맛있다. 깍두기 막 꼬치 만들어가 대기시켜 놓고. 배추김치 같이 구매하려고 하는데 젓갈향 많이 나나요 하시는데, 조금 나는 편이에요. 그 전라도 특유의 그 스타일, 젓갈향 좀 나고 양념 많이 있는 그런 김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라도 김치가 최고 맛있거든요. 물론 엄마 김치도 맛있긴 하지만. 빨리 한 잔 똑딱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꿀꿀꿀꿀. 짜장 안에 소고기도 넣었거든요. 소고기랑 같이 한잔 합시다. 똑딱.
건더기 내가 큼직큼직하게 썰어놨거든. 김치가 매운 건가요? 짜장이 매운 건가요? 하시는데 김치가 매워요. 김치가 그냥 매운맛으로 시켰거든요. 아 다른 거 다 먹었는데 백김치는 안 드세요 하시는데 백김치는 지금 어울리는 게 없다. 사실 이 백김치 같은 경우에는 쭉 찢어가지고 우리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싸먹으면 퍽퍽함도 잡아주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요 UFO 안에다가 감자를 하나 감자를 하나 삶아놨습니다. 감자 형님 잘 익었습니까? 반개는 떠난자들이고 콩 한쪽도 나눠 백김치 하나 쭉 찢어가. 여러분 먼저 한입 드리겠습니다. 아 하십시오. 아 뜨거. 아 저는 감자 이렇게 껍질째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백김치 같은 경우에는 갖다 맞기 때문에 조금 아직 밍밍한 상태인데 요거 딱 좀 삭으면은 신맛 올라오면서 맛있어질 그런 맛입니다. 백김치에 국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다 준비해놨습니다. 국물 한잔 합시다. 먹다. 좀 삭아가지고 신맛 올라오면 여기다가 그냥 잔치국수 말아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짜장 남은 거에 밥 안 비비세요 하시는데 또 준비해놨습니다. 뜨끈뜨끈한 밥 비비가 김치 올린 거 한 사리 합시다. 밥 들 때 요 남은 면까지 같이 먹으면 더 맛있거든. 배추김치 한 개 턱 올리가. 아 따마 벌써부터 군침 막 꿀꺽꿀꺽 넘어가네요. 오늘 너무 좋네요. 저 중에 무슨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하신데 아 저 같은 경우에는 파김치가 좀 더 맛있고요. 왠지 짜장면이랑 잘 어울려. 그리고 기본 배추김치. 떠난자님도 기본 배추김치라고 하네요. 떠난자님 뭐 한 말씀 하셨나요? 거라서 배추김치 진짜 최고예요. 짱 맛있죠. 갓 담았지만 뭔가 양념이 좀 세가지고 너무 갓 담은 느낌도 안 나요. 딱 좋아요 먹기.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하시는데 깍두기 같은 경우에는 1kg에 11,000원, 백김치는 1kg에 12,000원, 열무김치랑 배추김치는 1kg에 13,000원, 그리고 파김치는 아시다시피 요즘 팥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얘는 1kg에 21,000원입니다 파김치 큰 판가요 하시는데 아니에요, 실파예요 실파. 자 여러분 오늘은 요 김치를 종류별로 다양하게 한번 먹어봤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은 유료 광고가 포함된 영상이고요. 전주 진김치 대표님께서 감사의 뜻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김치 나눔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셔요. 본 영상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30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 대감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박! 안녕! 대박! 김치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전주 진김치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